안녕하세요, 윤리입니다. 올리브영 광채 대표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이 리뉴얼 돼서 나왔어요. 오늘은 일부러 이거를 좀 잘 보여드리려고 제가 블러셔를 안 했어요. 평소에 블러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블러셔를 따로 안 했습니다. 리뉴얼이 되면서 이번에는 유분감은 줄이고 수분감은 더 업해서 광채를 더 더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덧바를수록 맑은 광채가 더 표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얼굴만 봐도 마치 방금 샵에서 뭔가 막 관리받고 나온 듯한 그런 광채가 제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이런 맑은 광채가 나요. 너무 광채 표현이 예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밀착력하고 지속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다들 마스크 끼시느라 이 묻어남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전에 거보다 요번에 리뉴얼 되면서 묻어남이 덜해서 좀 편안한 피부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말하면서도 이렇게 눌러보는데 광채는 이렇게 남아있어서 뭔가 손에 되게 묻어남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겉은 되게 뽀송해요. 지금 마스크는 없고 눈앞에 이 화장솜이 있어서 이걸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카메라 이걸 좀 낮춰서 보여드리면 방금 막 찍었거든요? 묻어남이 없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밀착력과 지속력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광채 쿠션은 되게 묻어남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묻어남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리뉴얼 되기 전에는 2호, 3호, 4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 가지 컬러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1.5호부터 2.5호, 3.5호 이렇게 중간중간 5호 컬러, 0.5호 컬러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전에 좀 컬러 선택이 조금 좁았다면 이번에는 컬러 선택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내 피부에 더 맞는 그런 컬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클리오 거를 리넨 컬러를 쓰고 있어서 오늘도 리넨 컬러를 발랐는데 역시나 저한테 너무 잘 맞습니다. 조금 더 색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5호는 정말 기존 13호인 분들, 완전 우유빛깔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브라이트 베이지 톤이었고요. 2호, 란제리 컬러는 원래 기본 기존의 21호 컬러인데 약간의 핑크기가 도는 21호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5호 아이보리 컬러는요. 기존의 21호인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고요. 라이트 베이지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한 3호 역시 기존의 21호인 분들이 사용하는 컬러고요. 조금 더 노란기가 도는 옐로우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3.5호 바닐라 컬러는요. 내추럴 베이지 톤이에요. 그래서 살짝 더 저보다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3.5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호 진저 컬러는 기존에 23호인 분들이 쓰시는 미디엄 베이지 톤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23호라 해서 많이 어두울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어둡진 않고요. 정말 그냥 시중에 있는 기존의 23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요번에 이렇게 컬러가 세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13호가 생기고 그리고 21호가 조금 더 색상표가 다양하게 생겨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는 코시국이어서 마스크를 끼면서 약간 광채 피부 표현을 좀 포기를 하고 요즘에 거의 매트한 피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매트한 쿠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피부가 건성이다 보니까 매트한 쿠션을 쓰고 나면 나중에는 그 피부 속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요번에 리뉴얼된 강체 쿠션은 가볍게 밀착도 되고 묻어남이 덜하면서 이렇게 맑은 광채는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저처럼 광채를 포기하셨던 분들, 마스크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올리브영 대표 광채 쿠션이지만 아직도 못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요번에 쿠션 고민하고 계시면은 이거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6가지 컬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메이크업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쿠션 리뷰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카메라를 켜봤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